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반갑고 또 정인성 자노님 다시 우리 찬양팀 드럼으로 컴백하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출세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말의 힘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람의 입의 말입니까? 아니면 짐승 말입니까? 짐승 말이지.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다리에 힘이 있는지 사람을 태우고도 질주할 수 있는 그 말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 사람의 건강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무엇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자가 나오는데 구약의 인자는 신약에 뭐와 같다고요? 신약에 뭐와 같습니까? 신약에 은혜와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컨셉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의 경외인데 구약의 경외는 신약의 무엇과 같습니까? 신약의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는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깨달아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며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사는 자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제리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